네, 어제 조선대학교에서 벌어진 수십억 원대 입찰 비리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업체는 주요 보직자부터 교수,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골프 로비를 했고 입찰 관련 정보도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년간 50억 원대의 비품을 조선대학교에 단독으로 납품한 A업체. A업체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 비품 관련 입찰에 빠지지 않고 낙찰됐습니다. 이 업체는 입찰 관련 대학 직원들에게 골프 대접을 수시로 해왔고 접대 행위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에는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이 업체 임원과 대학 주요 간부 등이 함께 라운딩하는 모습을 봤다고 대학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교직원과 사장님을 골프치고 나와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학 보직자더라고요. 대학 보직자가 그냥 골프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나 그 이야기 하시나 모르겠는데. 또 A업체의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 입찰을 포기하도록 대학 측이 A업체의 정보를 흘려 납품 단가를 낮췄다는 소문이 업계에 나돌기도 했습니다. 왜 경쟁 상대다 싶으면은 가가지고 진짜 가가지고 다뭐 나를 못 들어오게끔 단가 썼다는 이야기죠. 아, 그런 것이 하도 못 알겠어. A업체 임원은 지난해 초 조선대 사무처를 찾아가 다른 회사 물건을 썼다고 교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안하무인식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대는 새 총장 취임을 계기로 감사와 조사를 통해 비리를 잘라내고 입찰 시스템을 바꾸는 등 내부 정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